안색이 좀 편찮으시면 건강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요. 아니면 그 답으로 보시면 오늘 이 주제 어떠시냐고 내용에 질문하셔도 돼요. 1분만 서로 질문하기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기. 질문해주세요. 서로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질문하기 1분만 부탁드릴게요. 1분. 어디로 사세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여기 몇 번째 오셨어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5초 남았습니다. 벌써. 하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의자를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한번 짝을 또 바꿔주세요. 의자를 반대로 돌려서, 반대편. 그렇죠. 저 앞에 꽁지머리 하신 선생님, 세 분 해주십시오. 선생님 두 분 맞으시고요. 선생님 저쪽으로 맞으세요. 저쪽, 저쪽. 따라 맞으십시오. 1분만 더, 마지막 1분 질문해주세요, 질문. 서로에 대해서, 질문. 이름도 물어봐주세요, 이거. 하영은 중 선생님은 카메라맨하고 질문해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조금만 봤지. 네, 5초 남았어요. 마지막 5초. 하나, 둘, 셋. 큰 박수로 서로 환영 전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 방 안에 공간이 달라졌어요? 일단 얼굴에서는 확실히 달라지셨는데 어떻게 변했죠, 우리? 거의 다 하고 계세요. 자, 이정욱에서 혹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하실 말씀, 의견, 어떤 의견도? 좀 전에 짝꿍이 물어봤던 걸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네, 해주십시오.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이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고 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그 질문은 이제 저희 끝나고 나서 처음 저희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네네. 원래 전공이 무엇이에요? 원래 전공이라면 어때? 5살 때요? 아니면 몇 살 때요? 대학 때요? 평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 평화가 전공은 아닐까요? 네. 그러면 뭐 대학 때라든지 아니면 네. 뭐 전문적으로 네. 예, 이게 나온 그 전에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너무 기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학 기준으로 보통 전공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가 잘 안 돼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대학교 때 전공했던 거를 써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이제 제 생각이 그 질문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평화학이라는 것을 학위를 주면서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마흔이 넘어서. 마흔이 넘어서. 그 전에는 우리 김용지 선생님처럼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해고자 복지 이런 운동을 했어요. 실천운동. 그래서 그때 이런 사회운동,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게 노동법, 헌법, 그 다음에 인권법,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활동 잘하려고. 활동 잘하려고. 나이 40살이 넘어서 공부를 더 해야지 더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국제인권법이나
인권법 자체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인권법이 막 시작할 때여서 별로 공부할 게 많지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해외 가서 공부하려고 물어봤더니 너처럼 사회적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은 인권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공부하는 게 더 좋아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평화를 공부해야 국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네요. 평화를 공부해야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가서 평화만 전공으로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2003년도에 돌아와서 그런 대학교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부야. 한국에서는 이게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나 인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 조금 싹트고 있는데 요새 이제 지역에서 지역 갈등이라고 해서 무슨 뭐 쓰레기 폐기장을 짓는다, 무슨 대규모 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상정하고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죠. 네. 그래서 요새 대학에 갈등 조정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걸 석사학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행안부에서 지역 갈등 담당자 공무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물꼬가 열렸어요. 첫 출발은 갈등 조정학. 근데 더 다뤄야 돼요. 폭력 문제를 다뤄야 되고, 왕따 문제나 대제, 차별 문제 다뤄야 되고, 전쟁 문제 다뤄야 되고, 미 군사기지의 오염처럼 군대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래야 평화하게 되거든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회적 전공은 인권이었고요. 인권.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평화학을 외부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별로 빛이 못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선생님. 네. 봐요. 달라지셨죠? 아니요. 네, 구조와 문화가 달라지면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인권이라는 거는요. 네. 여기까지가 인권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은 경기신의 석산 반대땅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타추에서 검정을 매수해가 사람을 포섭하는 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인권을 개입되는 건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강좌 시리즈에서 인권을 많이 다루셨다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는 것을 준비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평화학에서 다룬 인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하고 일반적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휴대폰이 있는데요. 휴대폰이. 자,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5G가 되는 80만원짜리 이상 휴대폰을 가져야 된다. 그걸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돈이 있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나는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 말이 되죠. 이런 능력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리가 있고, 학생들의 권리가 있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의 권리가 있고, 파는 사람의 권리가 있고, 기업의 권리가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고. 네. 그런데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 안에서 다양한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다르고요. 성인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다르죠. 그렇죠? 아동은 뭐뭐뭐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수한 것 때문에 뭐를 볼 수가 없고, 뭐를 접근할 수가 없고, 식구금이 있고 등등. 제약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권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제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 근데 인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만 인권이라고 합니다. 법이 없어도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권리는 법이 있을 때 발효를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권은 법이 없어도 인권, 사람의 권리는 존재하는 어떤 건 말할 권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또 언론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합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그래서 법이 없어도 반드시. 신체 건강의 자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누가 훼손할 수가 없어요. 상해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체의 자유입니다. 이동의 자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대로. 양심의 자유. 자기 마음속에서 꿈을 꾸든 마음속에서 나쁜 짓을 생각하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작용을 일으켰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은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 이런 게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하고 권리는 똑같은 게 아니고 인권하고 권리는 충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법에 남자들의 병역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제 국방, 신체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인권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이 없어도 지켜야 됩니다. 양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실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마음속 이때 인권에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범죄를 획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어 라고 충돌이 생기죠. 한국 남자니까 군대에 가야 돼. 근데 양심의 자유는 법이 없어도 지켜야 돼. 이게 인권의 원리라는 겁니다. 충돌이 있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죠? 인권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현대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의 합의사항입니다. 국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못된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독재국가, 반인권국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여성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인권이에요. 이것도 법이 없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게 인권입니다. 그래서 권리하고 다릅니다. 선생님. 네. 하나의 반대적 개념으로 제시적인 흑점으로는 전쟁인데 네. 전쟁학, 전쟁론은 뭐인데 평화학평화론이 우리 사회에 약하다. 이것도 앞선다.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평화가 제시적에서는 그 한반도기를 연상하듯이 네. 합의된 관계다 네. 합의다 이렇게 연상이 쭉 가는데 여기 인권 권리를 정치적 설명하시니 네. 제가 이해했던 바와 좀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 수준을 깨워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권리에 최근에 저희 대법원에서 인정됐죠. 그래서 병역을 하지 않고 병역의 행동에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대체복무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니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걸 인정했습니다. 이게 평화의 권리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국가가 존재하게 되면 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요 법칙도 요새 와서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되죠. 군대가 있으면 군인이 있어야 되죠. 군인은 싸우도록, 적을 죽이도록 훈련받아야지 군인이죠. 적에 대해서 적을 사랑하거나, 적이 죽으면 슬퍼서 울거나 좌절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과 싸우도록, 적을 죽여도 괜찮도록 훈련받아야 군인이 되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면 이게 필수적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현재 헌법제도에서 인정되는 걸 보면 어떤 지금 시사점이 생기냐면 개인, 시민이 나는 비록 적이라도 다른 인간의 신체의 자유, 그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마음이 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인권이다. 인권은 법이 없어도 모든 정상적인 국가는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인권으로 정립되기 시작하겠죠. 양심적 변화 거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권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한 개인의 시민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 마음의 자유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도 비로소 여기 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창시자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구로대에서 같이 했는데 제가 제안문을 먼저 썼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우리 사회 인권으로 하다 제안문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20년 전에 20년 동안 거부하고 하다가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달리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인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국가가 요구하더라도 타인을 해치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존중되는 쪽으로 법리 해석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건 해석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핵발전소를 유지하거나 핵발전소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재가동하거나 하는데 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이 그리고 대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폐기물은 200년, 300년을 연장할 수 있어도 완전한 대책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이니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이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200년 후긴 하지만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를 지금 국가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난 양심상 이거를 허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핵폐기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그게 법에 허용되지 않더라도 저항을 하겠다. 이거는 양심적 병역법이랑 똑같은 양심에 따른 저항이다. 당신 대법원 똑같은 판례 하려면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평화권이 되는 겁니다. 평화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리 느껴지지만 이건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자료화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인데요. 이미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수십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국가, 이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볼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20년 동안 문제제기했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유보할 수 없다. 지금 지구를 움직일 보편적 원리가 인권이 기존의 법보다 우월하다는 건데 달리 반대할 길이 없다. 라고 해서 인정합니다. 또 올해가 역사적인 해입니다. 평화권의 한국에서 시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자, 제주 강정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소식 다 아시죠? 네, 해군기지. 해군기지.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로 외국 사람들 보라고 쓴 건데요. 그 해군 여러분, 우리 땅을 훔쳐가서 가줘서 고마워요. 미안하다고 해서 영어로 썼어요. 자, 군사기지를 하는데 인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경찰이 이제 시위 진압하러 들어오면 인권 얘기하겠죠. 근데 군사기지 짓는다고 땅을 빼앗기고 공동체가 해체되는데 그거 인권 문제 아니에요. 느낌상 인권 문제 같죠.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강정마을도 그랬어요. 강정마을도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와서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위 못하게 하고 마을회의 막 조작해서 가짜회의 막 만들고 사람들 돈을 매수해서 마치 핵무기지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냥 통칭해서 정부에서 우리들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작정하고 과연 이 핵무기지 때문에 이 마을의 평화가 훼손됐는가, 해쳐졌는가 라고 작정하고 토론을 해보고 토론회를 저랑 저희 팀이 기록을 해봤어요. 기록을 해봤더니 마을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후손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마을을 남겨주고 싶은데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평화고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감정의 모습을 아름다운 그
태양과 마을의 모습을 지켜내고 싶은데 이거 파괴된 것도 인권 파괴고 평화 파괴다. 그 다음에 아무리 국회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밀어붙이는 건 인권 침해고 폭력적이다. 구렁비 바위에서 추억을 나누고 앉아서 노래하고 싶은데 구렁비 바위가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에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해 줘야 되는데 반대만 하면 억압하더라. 이것도 인권 침해고 평화의 침해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이렇게 한 말이 없는데 우리를 종북적화라고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 이건 너무나 심각한 모욕이고 이건 피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 무슨 거창한 평화의 권리가 있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이것은 생생한 주민들의 언어고요. 이것을 권리의 언어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던 대로 평화롭게 살 권리. 군사기지 때문에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싶은 권리.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네, 우리도 할 말 있어. 우리 얘기도 들어야지. 내 결정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지. 나 숨기지 말아야지. 나한테 종북자파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경찰 둘러싸여갖고 공포감 주지 말아야지. 아이들 학교 가는데 막 무섭게 하지 말아야지. 폭력으로 또 보호받을 권리죠. 그리고 땅을 그렇게 막 가져갔으면 그 땅이 그냥 무사지는 기계적인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땅은 역사하고 문화하고 가족을 만들어줬고 스토리가 있는 곳이고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선사 유적지도 있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에요. 가장 초기에 원주민, 태고 때부터 정착했던 마을 중 하나가 강정강이에요.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나는 나야, 우리는 우리야.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또 불교를 믿으면, 나는 불교인이야. 너 불교인 잘못됐어. 불교인은 앞으로 얼굴 흉고 다니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권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어디서 고통을 받았는가를 권리라는 언어로 풀어내면 이게 다 아까 선생님들이 질문하셨던 법이 없어도 보장해야 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권리라 하면 바로 이렇게 국가가 전쟁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해서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기업한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할 때 평화의 권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화의 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인권이면 평화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돼요. 평화롭게 살 권리, 남을 해치지 않고 남으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는 권리.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신체의 자유가 왜 있는 거죠, 인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물리적 징벌을 사용할 수 없다. 왜 있는 거죠? 이것은 신체의 자유가 훼손당하지 않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권리를 그렇다면 굉장히 자명한 건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네, 보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되는 것은 평화의 권리가 왜 애매한가, 왜 불확실한가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본다면 인권의 모든 얘기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전쟁과 폭력과 관련돼서 평화롭게 살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전 여기에 신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념의 편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질문. 그러면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지금 양심적 병역 기피와 관련해서 병역 거부요. 네, 병역 거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왜 내가 죽여야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좁은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왜 내가 굳이 군대를 가야 하지? 왜 군대의 내 인권을
개인적 인권이 있잖아요. 사람보다 희생당 당해야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즉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전체 군인들한테 다 확대해서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양심적 배우의 거부권이 전체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돼 있어요. 판결의 의미는 이제 누구라도 자기 양심 속에서 나는 해치는 일에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대체 공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이제 살짝 기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병역 기피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기피는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겁니다. 고생하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입증하려면 뭐 심사관들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표준 기간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른데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어떤 일기나 이메일이나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던 대담이나 SNS나 뭐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입증되었고요. 그 생각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관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개인의 인권이고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심적인 병역 거부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되다 보면은 네. 개인적인 인권을 통해서도 그냥 나는 가기 싫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의견 또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 한국에서 기피라는 말, 기피라는 말이 쓰여지는 뉘앙스가 그렇게 쓰여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군대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아주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선택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책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신문기사에서 보시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요거는 저는 보완책이 좀 있어요. 보완책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것도 이제 평화의 원리에 해당되는데 군대의 기능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군대의 기능. 군대의 기능이 젊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루는 위계와 명령 질서가 굉장히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대규모 조직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으로부터의 방어가 있고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재난과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재난과 관련된.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대규모 산불이 나거나 대규모 어떤 노동력이 동원할 때 체계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동원해서 대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자, 그래서 군대의 기능을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 군대가 전투와 관련돼서 보내는 시간보다, 사회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처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20세기 후반에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이 훈련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군대는 무슨 군대, 삽질만 하러 왔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사회 기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재난 재앙이나 자연재해 포함한 인공 재난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추세가 사회가 복잡해지면 리스크가 높아져서 재난 사고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고 피해가 커져요. 그래서 신속 대응 능력이 필요한 거죠. 신속 대응 능력.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의 기능을 방어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인간 안보, 시민 개개인의 안전 문제에 대처하는 기능도 확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투 조직이 아니고, 종합적인 위험 대체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하게 되면, 그러면 꼭 싸우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어렵고 좋은 직장이니까 가난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종의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로서 누구나 다 훈련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불나는 거 보면 무서운데요.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가스나 전기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한번 부인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마을 단위마다 소방 대처 설비와 소방 대처 동원 단위가 앞으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소방차 오기 전에 마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난 대처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예측한다면 앞으로 남북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한국의 군대가 변모해야 되는 20-30년이 걸리는데 종합적인 재난 또는 위험 대처 기구로 변모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방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또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평화의 권리하고 얘기를 해왔고요.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이제 자료에 담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인권 문제를 제가 이제 처음에 사회적인 실천을 하는 단체가 노동단체에서 노동단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그 구제받기 위해서, 복직하기 위해서 또 모금도 하고 도와주고 살곳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노동인권 관련 대처활동을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때 노동자 인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피피 웃었습니다. 인권이 그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멀고 너무 선진국의 아름다운 일이어서 한국 현지에 안 맞는다고 다 웃었어요. 심지어 노동자가 무슨 인권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노동자 인권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70년의 전태일처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동자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당신한테 인권이 있으면 노동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 그게 이제 80년대 상황입니다. 인권, 꿈꾸는 얘기, 피식, 이런 데서. 자, 그렇게 돌이켜보면, 인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하기는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권은 당연한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는 데는 한 20-30년 걸렸다고 봅시다. 20-30년. 그쵸? 지금 평화권이 지금 그렇습니다. 평화의 권리가. 지금 평화권이 뭐지? 그런 것도 있어? 어떻게 평화가 권리가 되지? 평화는 교회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평화에도 권리가 있어야지 라는 상태까지 저는 또 한 2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 또 젊은 세대 그 차세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천여 개의 인권 전문 단체, 그다음에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과 같은 인권 법률 전문가들, 그다음에 저와 같은 평화 연구하는 사람들, 평화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천 개가 넘게 10년 동안 논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메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대표자들 회의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한나라 평화권을 정책화하려니까 너무 느리더라. 국가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정당에서 이걸 이해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나라 한나라 접근하지 말고 우리 인권처럼 똑같이 국제적으로 먼저 하자. 아시겠지만 한국이 한국에서 인권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국제인권법이 먼저 있어서 그렇고요. 국제적인 압력이 있어서 한국의 인권이 도입이 됩니다. 노동자 인권도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이게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수준이 낮은 사회, 평화권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국제적인 제도, 국제적인 압력을 활용해서 더 빨리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먼저 국제적으로 접근하자. 국제법을 먼저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국제법을. 그래서 이 천여 개 단체들이 10년 동안 논의해갖고 국제인권법처럼 국제평화의 권리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40개국 이상이 합의하는 법이 돼요. 법이 되면 유엔 회원국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같이 엉망진창의 사법부가 아니면 유엔에서 제정한 법을 재판에서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이 얼마나 영향이 있냐면 사법부가 정상화되면 유엔에서 법을 만들자고 NGO들이 만들어서 40개의 나라가 동의를 하는 법이 돼요. 법이 되면 유엔 회원국은 그 법을 재판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시면 첫 번째 평화의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고 지역 주민처럼 집단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 시체, 국가 시체, 그리고 군사 정책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나 폭력의 위험,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우리 평화의 권리가 훼손됐어, 재판합시다, 보상받읍시다 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평화의 권리는 평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평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이 뭔지, 문화적 폭력이 뭔지, 평화의 권리가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평화의 교육이에요. 이것도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전국의 13개 교육감 중에서 8개 교육감이, 8군데의 교육감이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평화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평화의 권리예요. 인간의 안보, 인간의 안보는 아까 재난 말씀드렸죠, 재난. 그래서 사회의 위험도가 높아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더 빨리 다치고.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나, 인간이 뭐라 그러죠? 자연재해 말고 다른 말인 거죠? 재난. 인재. 네. 인재에 의한 재난 등등에 대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밤길에 여성에 대한 희롱이나 폭력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길거리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보호관제를 신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평화권리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보입니다. 개개인의 안전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양심적 배합 거부가 거기 들어갔고요. 네, 불복종 저항 거부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불법적으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잖아요. 현대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불법적인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잖아요. 자,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 대통령이 단독 결정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가고 베트남을 침략하고 이렇게 침략하게 결정을 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은 아주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국가에서 징집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그 미국 청년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징집명령서를 어떻게 했죠? 70년대 반전운동할 때, 베트남전 반전운동할 때 찢어버렸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베트남전 침략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국가의 명령서를 찍고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복종 내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몇몇 노동조합은 미국이 베트남전 침략할 때, 베트남 침략할 때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기차를 운송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기차 기관사는 운전을 거부했고요. 철로 관리사는 철로 이거를 관리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어떤 노동자나 어떤 분은 철로에 들어 누워서 열차의 운송을 바로 왔어요. 자, 이런 점들이 불법적 저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국가가 전쟁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항한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탄광에 끌려가서 3년, 5년, 6년씩 강제 노동을 하면서 탄광에서 막 죽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항권, 국가가 잘못된 시책을 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 안 해갖고 사람들을 사실상 죽여버렸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저항권과 불복종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최근에
2년 사이에 불복종의 권리 열심히 사용했는데 뭐였어요? 네,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심각하게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폭력과 관련돼서 위배했을 때는 시민들이 불복종 권리가 있어야 국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 사상은 불복종의 사상입니다. 뭐죠? 국가가 하겠다는데 이 땅으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불복종하죠? 떠들면서 불복종하는 거죠.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강제해도 나는 불복종할 권리가 있어. 나는 떠들 거야. 나는 말할 거야. 나는 거리에 나갈 거야. 나는 정의를 외칠 거야. 인권 사상은 기본적으로 불복종의 사상입니다. 인권은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선물이 됐지만 인권 사상의 형성에는 불복종의 사상이. 뭐의 불복종이죠?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시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국가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잘 교정을 못하더라. 시민에게 불복종 권한이 없으면 국가의 잘못은 점점 더 커지더라.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불복종이나 저항 조건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인권의 핵심적인 사상이 불복종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 질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평화권이라는 게 아직 좀 어렵거나 너무 멀리 있다가 아니고 저희는 국가에 대한 심화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을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주의. 국가가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 더 옳다. 설마 조금 잘못된 면이 있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더 옳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국가보다 시민을 낮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유교 사상의 영향력이 있고요. 동시에 일제 식민지를 당하면서 식민지의 문화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착착 줄 맞춰서 앞에만 바라보고 선배에게 충성해야 되고 윗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미덕인 것 같고 손 들고 이상한 질문하면 나대는 것 같고 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입생 군기 잡아도 싫어도 함께 하니까 같이 하는 게 미덕이지라고 어떠수 않게 해야 되고 이러한 관성이 국가주의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이 원래 가져야 되는 중요한 권리, 평화롭게 산 권리가 마치 딴 나라 얘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화의 권리가 잘 몰라서 아직 안 됐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신화가 너무 강하다. 국가주의 신화가 너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난민의 지위가 있는데 난민의 지위 요새는 난민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합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정치적 난민만 이제 주로 허용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독재자의 미움을 사서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그 나라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피지경을 지켜주자. 저희 이제 독립운동가들 연상하시면 되죠. 중국에 망명 가서 독립운동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지구촌의 폭력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심해져서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난민이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화 말고 굉장히 많아졌죠. 제주도 예멘 난민 논쟁 기억하시죠? 제주시 한복판에서 그 예멘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냥 묻지마 폭행을 가했던 사건도 기억하시죠? 신문에서 보셨죠?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남자분들이 가서 그냥 외국 사람 갖다가 그냥 폭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직업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이 위험해져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앞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저희도 그랬죠. 저희도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것도 지금 개념에서 보면은 저희가 피난민 하면 이렇게 한강다리 건너오고 우리 땅 한반도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을 피난민으로 생각하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못 살겠다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 또 이주한 사람들도 지금은 난민이에요.
그래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화권 중의 하나가 됩니다. 제 예상에는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를 찾아오는 해외 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것을 도와준다 개념이 아니라 점점 크고 작은 분쟁으로부터 위험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번역에서 일본 사람도 타신대요. 네, 저희 그 현대어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래서 교수님인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분명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한국적 맥락에서 좋은 한자어의 맥락에서 좋은 번역은 저는 신념에 따른 번역 거부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어권에서는 근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conscientious라는 말씀인데요. conscience라는 말은 말이 그냥 마음하고 좀 달라요. 의식 있는 마음을,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들어있는 마음을 썼어요. 그 법률 개념에서. 그러니까 즉흥적인 마음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계산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일관성 있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면에서 그 컨션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일본 사람이 번역할 때 이 영어 개념하고 이제 한자어 개념하고 항상 매칭하는 건 아니니까 찾다가 아마 양심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까지 유명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의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이거는 우리 분자의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깊게 자세히 검토할 때 저는 군대에 대해서 군대 문화, 군사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적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처럼 얘기하는 군대 가서 삭질만 하다 왔다, 물덩어리만 파다 왔다, 저는 사실 그 뭐라 그래 축대사들을 뭐라 그래 축대사들도 네? 제방사 서축봉 저는 사실 축제상 돌만 나르다 왔어요. 돌만. 근데 그거를 지게차로 나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등력 그게 해보셨어요? 네. 축제도 하나씩 등에 짊어지고 나르는데요. 그게 해보셨죠?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쉬세요? 네? 어떻게 쉬세요? 두 사람이 들어서 옮겨주죠. 돌을 내리우실 수 있죠. 근데 가는 동안 쉴 수 없어요. 가는 동안. 등에 이거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했는지 아세요? 기름값 아끼고 병사들이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군대가 왜 이렇게 노동 집약적으로 싸게 불필요한 노동이나 불필요한 동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왜 유지했냐면 그것은 반드시 군사적인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체제 유지하는데 일종의 이념 교화의 기관으로 군대를 사용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세요. 군대에서 배우는 기술이 얼마나 단순해요. 요새 기업으로 치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흡수해 일반 병사가 흡수해야 되는 기술은 기업으로 치면 3개월 직업 훈련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2년 하는 거예요. 2년. 옛날에 3년. 그래서 저희가 군대를 군이라는 개념 말고 다른 차원에서 군대가 지금까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었고 국민을 동원해서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교화장치였고 노동력을 값싸게 국가가 동원하는 방식이었고 그 부작용으로 군대에서 배운 이 수직적인 인간 관계가 마치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계.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후배를 때려서 죽여도 된다, 술 먹여서 죽여도 된다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대와 군사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식민지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왜 꼬박꼬박 선배님, 후배님 위아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업과 인생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위아래로 계속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유아기 때부터 그럼 평등이라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상이 녹아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군대와 관련돼서 저희가 토론해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절박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자료로 돌아갔어요. 자료로 돌아가서. 뒤쪽에 보시면, 평화로의 길,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선생님, 또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자료 보여주시죠.